구독 좀 만들고 있잖아. 빨리 구독해. 별한 줄 알았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살이고 진천에서 닭고기를 팔고 있는 관리자 김상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취업을 진천 쪽으로 하는 바람에 미용실을 아무데나 갔다가 처음으로 왕이 먹게 돼가지고 전형적으로 투블럭 6mm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분입니다. 안에 있는 머리 너무 짧고 덮는 머리가 길이감이 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뚜껑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 두피가 이렇게 하얀 경우에는 더욱더 뚜껑 같은 느낌이 보이고요. 또 문제가 되는 거, 지금 뒤에가 이게 네. 투블럭인지 상고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모르시겠지만 들었을 때 상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고는 올라갈수록 길어지는 머리고 여기가 질감 표현이 너무 무겁게 돼가지고 뚜껑 같아 보여요. 뒷머리마저 머리선도 불규칙하고요. 그리고 이제 떨어뜨려 놨을 때 빗질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라운드로 좀 올라가 있고 여기는 내려와 있고 여긴 또 이렇게 올라가 있죠. 조정석 머리는 아니지만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는 리젠트 컷 하기 시작! 옆머리선 왼쪽 부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가져갈게요. 바로 여기. 자, 내가 변하는 걸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여기도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여긴 이게 최대야. 유유. 너무 높아. 시골 어디서 자르신 거예요? 진천. 네, 진천. 네네네. 원장님 남자셨고? 아니, 여자셨어. 요즘 애들 머리 잘 자르신다고 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예, 자신감 있게. 여기, 끝. 악의 근원을 제가 해볼게요. 3, 2, 1. 이건 띠링. 진짜 좀 주작 없이 그냥 아주머니가 망한 걸 알고 돈 안 받으려고? 네, 돈 안 받으신다고. 본인도 인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내셨죠? 네네네. 뭐라 말도 못 하셨죠,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남자들은 알 거야, 어떤 표정을 지금 나오는지. 자, 이제 앞머리 고치자. 리젠트 스타일에 맞게 잘라주기. 하나, 둘, 셋.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뒷머리에 페이드 넣는 거에 대해서 좀 어색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페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짠! 페이드 끝. 깔끔하죠? 앞머리가 이쪽 방향. 네. 이 힘이 좋아요. 근데 제가 그걸 이용한 거거든요. 올백으로 넘겨도 되고 한쪽으로 네. 넘겨도 되긴 하는데 네. 뿌리 자체가 여기가 이쪽으로 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살려주세요. 그걸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머리는 짧게 쳐놔가지고 이렇게 잡기만 뛰어나게 이렇게 모양 살아요. 다 일자로 뻗게 해놨으니까 이게 좀 샤프해 보이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저도 그래도 너무 기분 좋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